자, 4번 문장도 관계대명사의 문장. 일단 A번을 보니까 전치사가 있네.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뭐 나와야 된다? 동명사. 이건 바로 풀었죠? 두 번째 문장. B번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앞에 using a special developed website가 뭐예요? 분사 구문이요. 칸마로서 부사죠? 따라서 보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지. 위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됐어? 그래서 주어를 찾아라는 거야. 그래서 자, 데이고요. C번은 select의 목적어죠. select의 동사의 목적으로는 대시나 what이 나올 수 있는데 뒷문장이 완벽하면 대시고요. 불완전하면 what이죠. 자, 이것은 여기 삽입절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삽입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요. 무슨 격? 주격.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것은. 자, we tend to believe that.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 뭘? Our taste in music.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great way. 자, 좋은 방법이다. 뭐다? Of expressing our individuality. 우리의 개성을 나타내는 좋은 것이다. 우리의 음악적 취향은 우리의 개성이다. 그렇지만, 자, 사회학자인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 있는 사회학자가 claimed that, 주장했습니다. We only like the music. 우리는 이런 음악만 좋아한다. 어떤 음악? We listen to.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만 좋아한다. 자주 듣는 음악만 좋아한다. 왜냐하면 we know.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방송에 자주 나오는 노래가 인기 차트에 올라가게 당연해요. 내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자주 듣다 보니까 나도 정겨워지는 거죠. 왜? 다른 사람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 산업에도 많은 비리가 있다던데 잘 모르겠어요. 자, 한 문장이었죠? We tend to believe. 자, 동사가 나와 있고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이걸 동사처럼 해서 가져 있어요. 그죠?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That 이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네요. 음악에서의 우리 음악적 우리의 기원은 자,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뭘? 우리의 개성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다. 자, 익스프레싱이 나온 건 알겠고요. 그렇지만 콜롬비아 대학교의 이 사회학자가 자, 주장했습니다. 클레임했다 동그라미. 자, 우리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이 나왔어요. 대트절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뭐가 생략된다? should가 생략된다. 근데 이것은 당위성이 아니야. 그는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should가 생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떤 음악이냐? 우리가 듣는 음악이죠. 대시 생략됐어. 왜? to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알고 있다? that ER을. 다른 사람이 그걸 즐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음악을 더 좋아한다 라고 주장한 거죠. 의미는 들어왔죠? 자, 그 다음 문장. 'Using a special developed website.' 자, 앞에가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자, 특별히 개발된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그들은 어떻게 offered more than 자 14,000 people 자 어떻게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뭘 제공했다? 기회를 제공했다 이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다운로드 프리뮤직 음악을 다운받도록. 자, 여기는 앞에는 다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와야 돼. 주어. 이건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들은 제공했습니다. 뭘 제공했어? 자, 이 사람들에게 뭐뭐에게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죠. 뭘 제공했다? 기회를 제공했다. 이건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어. 기회는 기회인데 뭔 기회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회죠. 형용사적 용법이지. 자, 그래서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다? That ER을. People who given us a popular ranking. 자,
인기 차트를 가지는 부여받은 사람들이 were more likely to select. 자,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 뭘? 자, 웹사이트가 요구하기에 어떻게 더욱더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더라. 됐어요? 그래서 인기 차트의 음악을 우리가 더 좋아한다는 거지. 왜? 남들이 좋아하니까. 자, 이 문장에서 자, 대트절이 뭐야? 목적어죠. 어디까지 끌어져? 끝까지요. 끝까지. 잘하네. 여기 people이 주어고 다시 후가 관계대명사의 주격이죠. 어디까지 가죠? 여기까지. 인기 차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게 주어야. 자, be likely to select가 동사죠.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뭘? That 여기 what ER를 선택한다. 목적어야. 됐어요? What ER를 선택한다는 거죠. 웹사이트가 주장하기에 뭐라는 거야? Favorite choice. 자, 이 문장에서 뭐냐면 자, 관계대명사의 삽입절 여기 보세요. 자, This is the boy who is the earnest. 그럼 who를 빼면 뭐가 없다? 주어가 없지. 무슨 격? 주격. 자, This is the boy I think to be honest. 이렇게 됐어요. 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정직하다는 거지. 목적어가 없어. 무슨 격? 목적격. 근데 자 보세요. 똑같은데 후가 있는데 I think 다음에 동사가 또 있지. I think나 I believe 다음에 동사가 있어. 동사. 그럼 이게 뭐라고? 삽입절이야. 이거. 이해 되니? 똑같이 I think가 있는데 동사가 없어. 그냥 여기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목적격이고요. 자, 이 문장도 보세요. 이 문장도 보는데 웹사이트가 주장한다는 거지. 자, 관계대명사절 안에 자, 어떻게? 빼놓고 보니까 I think, I believe. 자, claim을 빼놓고 보니까 동사가 바로 존재하죠. 주어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럼 이건 주격이야. 삽입절이야, 이거. 알겠어요? 주어 동사가 있고 동사가 또 존재한다. 그럼 뭐라고 이것은? 삽입절이다. 뒷 문장이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답은 뭐로 간다? what으로 간다. 이해됐죠? 자, 1번 문장 봅시다. 1번. 1번은, A번은, 자, 전치사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장이고, 자, 2번은, 앞에 분사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분사를 봤으니까 주어 동사가 없어. 자, C번이 관계대명사 대시냐, 와시냐. 뒷문장이 완벽하냐, 불완전하냐. 불완전했죠? 그래서 와스로 갑니다.